어머니로서는 더 실격이죠. 장예빈이 쫓겨나고 나서 본처였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이 되니까 막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?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저주를 해서 이제 본처인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. 근데 그 저주한 사실을 나중에 숙종이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장예빈한테 사약을 내리죠. 너희가 안 되겠다. 근데 옛날 사약은 먹으면 잘 안 죽어요. 이게 전하 그러면서 어명여 전하 저라고 먹잖아요. 예. 그럼 으악 하고 하잖아요. 그거 다 설정이고요. 사약 먹으면 안 죽어요. 독이 약해서. 그래서 사약 받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 마시고 한참 기다리다가 한 잔 더 주게. 술을 주게. 돌아야 되니까. 사약 먹고 안 죽습니다. 네, 그래갖고 막 목 매달아 죽고 막 그러거든요. 그때 사약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막 얼굴에 푹 하고 막 뿜어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숙종이 그 궁궐 문짝을 뛰어와가지고 몸을 누르고 입을 벌려서 부으려고 그랬어요. 장희빈이 그만! 알았어요. 나 먹을게. 아, 나 먹을게. 먹는데 내가 낳은 자식 세자로 책봉된 윤희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줘. 나 엄마잖아. 여보는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줘. 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숙종도 그 마지막 유언인데 그거 어떻게 해? 안 보여줘요. 그래서 이제 당시 11살이었던 그 세자 윤을 불렀어요. 야, 엄마가 네 아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나한테 사약 먹고 죽으랜다. 너도 나중에 커서 네 아빠처럼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내가 이렇게 막 피모 박을 거야? 내가 그런 일 없게 만들어줄게. 그러면서 아들 윤희의 꼬추를 있는 힘껏 잡아당긴 거죠. 여자 운명하게 하려고? 예, 아예 그 불구를 만들려고 아주 강하게 당겼어요. 그 아이가 그 다음 왕인 경종이에요. 그럼 경종은 튼튼했을까요? 허약했을까요? 허약하죠. 잡아당겼는데요. 아이가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없었겠네. 잡아당겼죠. 오래 살았을까요? 금방 죽었을까요? 금방 죽겠죠. 그래요. 잡아당겼어요.